네, 안녕하십니까. 금화입니다. 마스크를 생활합시다. 자, 오늘은 그 구독자분께서 시트 포지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시트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그 전에 이 운전하시는 분, 초보 운전분들 아니면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그 자동차 최적화 세팅 방법은 제가 여기 링크에 예전에 영상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. 자, 시트 포지션이라는 것은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. 차종마다 다 틀리고 차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제가 시트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체감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. 체감 속도는 자동차의 시속보다 우리가 몸소 느끼는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느려 보일 수도 있는 그게 체감 속도입니다. 100km인데 어떤 차는 와 한 150 정도 나가게 보이고 어떤 차는 한 70km, 뭐 60k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도 시속계는 100km입니다.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이 내용도 백과사전에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. 먼저 예전에 우리 나온 차량들은 보면 이 시트고가 엄청 이렇게 높아요. 높고 본넷이 훤히 다 보입니다. 노면이 고속도로나 어디 도로 달릴 때 이렇게 슝슝슝슝 지나갑니다. 그러면 엄청 빠르게 보입니다. 70km라도 100km 이상 돼 보이고 100km라도 150 돼 보이고 그렇게 체감 속도는 느껴집니다. 그러나 스포츠카라든지 퍼포먼스 차량들은 이 시트고가 엄청 낮아요. 쭉 보면 앞에 본넷이 안 보입니다. 저 시야가 저 멀리 보입니다. 최대한 노면이 안 보이게끔 그렇게 차량을 설계를 해놨어요. 옆에 문짝도 마찬가지고 빠르면 빠른 차일수록 문짝도 높고 창문이 작습니다. 왜냐? 옆에 시야도 최대한 가리거든요. 무조건 앞방향 멀리 보이게끔 설계를 해놨습니다. 그러면 뭐 150km, 뭐 180km 더 빨리 가는 슈퍼카들도 체감 속도는 엄청 작아요. 자, 그게 풍절음이라든지 자동차 설계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시야는 멀리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. 차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디자인할 때도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합니다. 그래서 트럭들이나 버스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땅이 훤히 앞에 다 보여요. 그래서 엄청 빨라 보이고 속도감이 있어 보입니다. 버스 뒤에 탄 사람들은 와 무슨 버스가 뭐 이렇게 빨리 가냐 하지만은 그 속도가 95km 정도밖에 안 되는 속도입니다. 그래서 그 시야가 장단점이 있어요. 초보분들에게는 시트고가 이렇게 너무 낮으면 안 좋아요. 왜냐? 운전할 때 이게 엄청 차가 커 보이고 앞차와의 간격이라든지 코너라든지 이런 모서리 부분에 이런 감이 조금 작게 옵니다. 그렇지만 고수분들 그 다음에 조금 달리신다는 분들은 세팅을 이렇게 낮게 해주시면 오히려 더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안전운전을 한다 절대 나는 모서리 부분에 안 끌켜야 되겠고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트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려줍니다. 올려주면 머리가 천장에 뭐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만 올려주시고 이렇게 좀 올리다 보면 여기 이렇게 앞유리에 본네트가 한 20% 정도 보입니다. 보이니까 여기에 맞추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내가 달린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내려주시고 본넷과 대시보드가 살짝 걸리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펀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은 핸들 높이를 말이죠 너무 내려도 안 돼요. 내려면 이 시야가 핸들이 계기판을 가리면 안 되거든요. 어느 정도 계기판의 시야 확보해 놓고 이걸 너무 내려 버리면 만약에 뭐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가 났을 때 핸들 조작이 조금 불편하니까 적당한 높이에서 계기판 시야가 정확하게 나올 정도로 가슴에서 머리 사이에 딱 오고 그 다음에 초보분들은 시트를 쭉 좀 많이 올리셨다면 핸들을 이렇게 너무 낮추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막 두 손으로 돌리는데 불편하니까 다리에 걸릴 수도 있고요. 핸들을 조금 올려주세요. 이렇게 네.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여기서 편안한 드라이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이 시트와 핸들 다리 포지션은 다리에 맞추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죠. 등을 딱 뒤로 딱 기댔을 때 앞으로 나란히
쭉 하시면 여기 있죠, 여기가 두 손에 딱 닿을 때 최고 좋은 세팅입니다. 그러면 편안한 자세가 되고 이렇게 핸들을 돌렸을 때 자유자재로, 또 너무 앞에 당겨오면 핸들이 엄청 불안하거든요. 이걸 맞추면 다리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됩니다. 아시겠죠? 꼭 기억해 두세요. 높이는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터지면 뭐 얼굴이나 가슴까지 정확하게 이래 올 수 있게 그렇게 각을 정해두면 됩니다. 핸들 높이, 시트 높이, 정확하게 계기판은 시야를 확보를 하고, 그 다음에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여기 딱 오게끔 이런 주행을 하면 정확한 시트 포지션에서 재미있고 안전하고 편안한 드라이빙이 될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마지막으로, 그리고 시트 각 있죠? 시트 각을 너무 90도로 허리 딱 이렇게 패서 운전하시면 더 불편해요, 장거리 가면. 우리 쇼파도 마찬가지잖아요. 이렇게 기역자로 된 쇼파는 허리가 많이 불편해요. 여기 공간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뒤로 살짝 이렇게 제껴주시면 이 각이 허리까지 밑에까지 받쳐줍니다. 어떤 사람들은 등만 이렇게 허리를 일자로 편다고 이 등받이 그 옵션 있잖아요, 쭉 나오는 거. 이 너무 밀어서 그러면 밑에 엉덩이하고 허리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더 아파요. 아시겠죠? 제가 퇴행성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엄청 허리는 정말 예민합니다. 그만의 각이 제가 20년 동안 운전하면서 찾아낸 겁니다. 제가 버스도 마찬가지고 뭐 11톤, 5톤 운전을 과거에도 많이 했었습니다. 그래서 잘 아니까 운전에서는 뭐 거의 프로라 보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꿀팁을 전해드리는 걸 따라해보면 저는 어그로 없고 진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그런 영상들을 제작하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꿀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